미안한데 하는 것마다 안 되잖아. 안 됐었어요. 응? 여태까지 뭘 하는 것마다 족족이 되는 게 없어. 금전은 금전대로 새 나가고 윗돌 빼서 아랫돌 개고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금전의 걱정이 끊이지를 않고 본인이 100원 벌면 200원 나가고요. 200원 벌면 400원 나가요. 이 남편도 건강이 조금 안 좋아요. 젊은 사람인데 허리, 척추, 어깨 이런 데가 조금 일찍 고장 나겠어. 응? 근데 또 고집이 세. 남편이. 네. 이 집도 공들였던 집안이에요. 신주단지는 본인의 집안으로 보이고 이거 왜 얘기하냐면 언니가 타고난 사주가 우리 같은 사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공줄 조상의 어떤 많이 왕래하는 사주예요. 우리 같은 사주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염주 이렇게 목에 걸리고 돌려야 되는 사주야. 그런 사람이 인간 여립을 하려니까 얼마나 인덕이 없겠어요. 그리고 또 해주고도 빛이 안 나고 하고도 내가 실속이 없고 지금 내리 몇 년을 언니가 고생스럽거든요. 팔자가 세. 그러면 지금 거기 미용실에서 하고 있는 건... 차라리 직장 다녀. 차라리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아, 언니. 이런 상태로 본인 사업을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고, 응? 그래서 크게 안 하고 미용실을 내가 얻어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고 의자만 그냥 하나. 아니 의자도 내 사업이잖아. 그치. 그것도 내 영업이잖아. 어? 근데 다니면 어디 가면 기본급은 주고 월급은 받잖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무모하냐고. 사람이 안 될 때는 뭘 안 벌리면 손해를 안 봐요. 근데 언니가 뭐가 없는데 뱃보는 또 커. 있으면 다 퍼주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손이 커. 팔자가 남자 사주를 지녔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더 기집 같은 직성이 있고 본인이 더 남자 사주예요. 저 신랑은 샌님 같은 데가 있어서 새가슴 같은 데가 있어서 큰 사업을 하기가 자기가 겁도 나고 겁도 많고 그런 배짱이 없어요. 배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이 사람은. 어? 근데 본인은 없는데 손 많고 또.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빛이 나는 것 같으면 뭘 또 벌려놓고 실패하고. 언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직장 다녀. 그리고 무당집 귀 기울여서 본인이 말도 안 들을 거면 그냥 점도 보지 마. 그 무당을 안 믿어서가 아니고요. 언니가 은근히 고집이 있어요. 응? 고집이 있어서 내가 무슨 말을 듣고도 그때는 수긍을 해. 어? 근데 결국은 본인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성향이에요. 안 들을 건데 뭔 지랄로 점을 자꾸 봐. 답답하니까. 어? 그러니까 답답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자고 점을 보고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 근데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또 북으로 가요, 언니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언니가 잔깨가 되게 많거든요. 어? 사실은 기생사주예요. 말하자면. 응? 기생사주는 잘 풀리면 예능으로 풀려서 내가 끼를 부리고 사는 거고 잘못 풀리면 화류계 쪽에도 발을 담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주는 많아. 어? 뭐 손재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술 예능적 계통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의 기생이고 언니는 팔자가 기생사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하고 순조롭지 못하고 굴곡진 인생을 살게 되고
금전적으로도 자꾸 풍파를 겪게 되고 하는데, 그러면 안 벌리면 풍파를 안 겪잖아요. 근데 내가 배포가 있다 보니까 뭐가 조금 될것 같으면, 빚이라도 내서 또뭘 벌려. 그래서 더 망해. 언니는 빈수레가 요란하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겉으로는 지금까지 있잖아. 뭘 사고를 친게 아니라 내 딴에는 먹고 산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몸만 바빴지 하나도 실속이 없고, 남는 게 개뿔딱지도 없어. 이제 병신짓 그만하래. 잘못하면 이런데 잘못 오면 언니 신 받으라 그래요. 그것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만히 못 있어요, 언니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남을 빌어줄 만큼의 그런 게 없어, 언니가. 그러니까 무당집 가서 그런 얘기 듣지 말고, 또 비는 것도 한 군데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빌어야 되는데, 언니가 한 군데 정성 들이고 열심히 빌지도 못해, 또. 내가 그냥 사는 게 답답하고, 내 살아온 게 한스럽고, 내 자신이 안쓰럽고, 그런 부분으로 자꾸 이런데 두드려 보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고집대로 가기 때문에 이도저도 안 돼. 당장 때려치고 직장 생활 하세요, 언니. 답답해도. 언니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해서 벌려놓고 300 벌어서 200 까먹나. 월급쟁이에서 200 벌어서 그나마 내 나갈 지출을 맸구나. 언니 지금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매달 매달 걱정해야 되고, 응? 하루하루 걱정이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았고 되겠어요? 내가 자꾸 이 사주팔자가 남자 사주기 때문에 구멍가게를 해도 내 사업을 하고 싶은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닐 땐 돌아가야죠. 여기 계약 기간 끝나면 접는 게 계약 기간 나아요? 끝나면 당장 정리하시고, 방법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주고 본인이 나오든지 빼고, 어떤 방법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냥 조금 적게 벌더라도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게 언니한테는 더 실속일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과감히 이제 버리고 조금 정리해야죠. 풀리고 있어가지고. 풀리긴 개뿔 그래. 풀려. 언니가 신의 가물이 있기 때문에 뭐가 풀릴만하면 또 막히고, 뭐가 또 풀려날만하면 또 막히고, 그래요. 신랑은요? 신랑이는? 제가 안 되면 신랑이라도 돼야 되는데. 지금 비수기잖아. 비숙이 아니요. 이 사람 비수기 아니야? 비숙이 맞아요. 응? 비수 맞잖아. 저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냥, 저 기술은 잘 배웠는데, 또저 사람이 저 기술적으로 아주 막 손재주가 타고났다고 볼 수도 없어, 언니.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응? 원래는 저 사람이 전자 쪽에 있거나, 이랬으면 좋았는데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도 뭐 저걸 해서 크게 불리고 늙히고 그렇다기보다는, 언니네는 그냥 티끌 모아서 태산 이루고, 그리고 또 본인이 씀씀이를 줄이세요. 언니 알게 모르게 내가 예를 들어서 500을 벌면 그 500에 맞춰서 살고, 200을 저금하고 300을 갖고 써야 되는데, 언니는 500을 벌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남한테 본인이 얻어먹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퍼주다 끝나고,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자잘한 돈 나가는 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본인이 그런 대로 다 나가고 실속은 하나도 없어. 살림을 그지같이 해서 그래, 언니가 정치를. 이 사람은 100원을 벌어도 100원이 안 세. 안 쓰니까. 쓸 줄을 몰라야 돈을 벌기만 하고. 그이 사람은 50원을 벌든 100원을 벌든 자기가 그냥 그거를 그냥 안 쓰고 냅두니까 남는데, 언니는 500원을 벌어도 600원을 내보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돈 관리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본인의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것도 있고요. 또 돈이 새는 팔자이기도 하고, 신의 가물이 있다 보니까 자꾸 직업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변화가 생기고 변동이 생기고, 예기치 않게 내가 자꾸 금전을 까먹게 되고 이러면 내가 안 벌려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절이 됐든, 어? 무당집이 됐든, 한 군데를 한 우물을 파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를 바꿀 때는 점 한번 봐서 바뀌어요? 구슬 한번 해서 바뀌어요? 오늘 여기다 쌀 올리고 절해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바꿀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 힘들게 살 사람 하나도 없어. 뭐를 하려면 꾸준히 하고 안 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말고. 그죠? 네. 조금 지구력을 가져. 신랑이 이번 연도에 이거 일하면 아직 어디로 갈지가 아직 안 정해졌거든요. 일이 좀 잘 들어가서 많이 들어오나. 올해는 그래도 3월달 지나면서 저 사람이 움직임이 많아요. 3월달 지나서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은데. 집에서 살림만 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지금 그렇게 나다니죠. 그래서 또 남의 가게 가서. 언니 그리고 그 고집을 좀 버려. 자존심도 버려. 어? 내가 지금 있어야 자존심도 부려야 빛이 나는 거지. 없어 죽겠는데 자존심 백날 부려봤자 언니 뭐 나이 더 먹으면 이제 어떡할 거야 그 자존심에.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평생 어려운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가는 금전을 줄이시고 지키기를 잘 지키시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할 게 아니라 적게 벌어서 지키기를 지키려고 생각을 하세요. 자꾸 새는 금전이 언니 500원을 버나 1000원을 버나 나가는 건 똑같고 하나도 남는 게 없는데 500만원 벌면 뭐하고 1000만원 벌면 뭐할 거야. 안 그래? 하나부터 열까지 자잘한 데서 바꾸려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어요. 아셨죠? 네. 올해 운세는 두 분이 그렇게 나쁜 운세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꾸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소리만 하면 계속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문제점을 알고 그걸 고쳐나가려고 생각을 하셔야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